안녕하십니까? 증시각톡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 경건하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S&P가 4000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장의 흐름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나열이 아닌 깊이 있는 분석과 미래를 향한 조망, 증시각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아침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아, 힘드네요.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하려니까 만만치 않네. 네,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기사는?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실업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날입니다. 뭐라고? 실업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아, 얘 진짜 하다하다 별 얘기를 다 듣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맞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한 주 동안 지난주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6만 1000명이나 증가하면서 71만 9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원래 예상은 한 67만 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71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왜? 2일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노동부에. 거기서 지금 레인지가 40대 중반에서 100만 사이인데 65만 정도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65만 이상이 나오면 하고 요거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실업자가 상승을 했어요. 실업이 늘었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었으니까 실업자가 늘었어. 그럼 뭐야? 고용이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고용이 나빠진 거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꼭 맞진 않아. 실업보험하고 고용하고 또 다르니까. 실업보험은 실업보험대로 타고 고용은 고용대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좀 논리를 단순하게 해서 실업이 상승한다는 것은 고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고용이 악화되었다면 뭐 지난번 독일 책방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벤 버냉키에 대한. 그거는 보셨어요? 아, 별로 거의 안 보셨더라고요. 그거는 짧아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자, 이거죠. 자, 연준의 두 가지 축은 원래 뭐예요? 경제 안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 금융 안정이었는데 요즘에 뭐가 들어왔어? 고용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고용이 들어왔는데 고용이 떨어졌으니까 연준이 어떻게 돼? 연준 시장이 의혹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아, 연준이 언제 금리를 올릴 거야? 이제 인플레이션 온 거 맞는데 니네들 아니라고 하지만 난 너의 속마음을 난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래서 넌 분명히 금리를 다시 올릴 거야. 이 인플레이션을 맞이한 너는 금리를 올릴 거야. 네가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한 건 다 개뻥이지. 막 이랬었는데 자, 고용이 떨어지니까 이 논리가 약화된 거죠. 어? 그럼 연준이 뭐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하더니 형 그렇네 맞네 뭐 이러면서 그럼 안 올리겠네 뭐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떨어졌어요. 뚝! 그것도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예요? 달러도 하락했어. 달러도 하락. 달러도 하락했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금리 관련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시장이 부담이 없어졌어. 그래서 기술주도 상승을 많이 했고 주식시장도 상승을 꽤 많이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기술주들 중 그중에 특별히 빅테크와 반도체 주식들의 강세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난 게 오늘 특징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무려 3.69%나 올랐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좋았거든요. 근데 반영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 이번에 좀 이상하다. 기관들 너희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반도체 좋거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셔야죠. 있는 그대로. 근데 어쨌든 네. 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채권 금리 하락에 있어서 또 하나 영향을 미친 것은 전일 세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죠.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28%로 올릴지 아니면 어느 중간쯤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사실 금리 시장에서는 좀 안심한 뉴스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좀 안심한 뉴스인데 왜냐하면 채권으로만 인프라 투자를 조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거 아닐 수도 있겠네. 세금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인프라는 2조 뭐 2천억 달러 막 이렇게 해도 그게 1년에 닿습니까?
도로 까는데 그거 건물 뭐 이렇게 하고 뭐 인프라 투자하는데 그거 자 2조 박았어. 자 내일 뚝딱 내가 2조를 박았더니 뚝딱 도로와 교량이 생겼어. 그 다음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면 뭐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분석도 해, 설계도 해야 되고 선정도 해야 되고 시공 이제 시작하고 막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조를 쌓아도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쓰는데 세금은 확정되면 어떻게 돼? 매년 또박또박 받지. 갑자기 이런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은 다 모범 납세자들이야. 모범 납세자. 저도 올해 엄청난 모범 납세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모범 납세자들인데, 네. 어쨌든.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세금으로 조달을 할 수 있다면 채권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도 채권 시장의 금리가 하락,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건 뭐 이제 달러 관련해서 재미난 뉴스들이 타전되고 있는데 무슨 뉴스냐면 일본의 그 직접 투자가 늘어서 엔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CNBC에 따르면은 일본 전자업체 히타치, 우리는 이거 잘 알지. 히타치가 그 미국의 대기업 글로벌 로직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6억 달러, 약 한 11조 가까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와서 오늘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근데 11조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렇다. 아, 조금 이상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엔화 자금의 유출에 의한 엔캐리에 의한 미국 쪽에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으로는 다 설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를 이 부분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오랜만에 돌아섰는데 이 달러 약세는 유로화에 의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0.3% 이상이 유로화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시아 통화는 별 영향을 못 미쳐서 아시아의 강세는 통화 강세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달러엔이 110.58이니까 이게 무슨 강세야. 그쵸? 그리고 원화는 1129원이야. 오히려 오른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그리고 위안화도 6.57입니다. 6.573. 이게 하나도 강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화만 강세. 너무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 그리고 유로도 지금 얼마만의 약세예요. 이렇게 약세가 되니까 반작용.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떨어졌던 유가가 단박에 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면서 61달러 선을 복귀했습니다. 3%대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해줬고 금값도 1730달러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구리도 8800달러로 떨어지던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우리 IMF 총재도 했던 은발이 참 멋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드디어 CBDC,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언급을 좀 했습니다. 2025년께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 노력일 뿐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도 파괴하지 않고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금 사용도 뭐 여전히 할 것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이 CBDC가 엄청나게 매혹적이죠. 엄청나게 매혹적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할지라도 내 돈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 거거든. 그러면 누가 돈을 얼마나 쟁겨놨는지 다 알죠. 그쵸? 지금 현재의 문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잘 알죠. 부채 규모 상황도 다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예금들이 전부 디지털 커런시로 다 바뀌게 되면 말이죠. 센트럴 뱅크 오브 디지털 커런시죠. 이게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도 이 얘기를 해줘. 중국은 단순히 위안화를 현금 위안화를 그냥 디지털 현금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런 의미도 없다. 의미를 두지 마라.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발행하면은요 굉장히 효율하게 금융시장을 핸들링할 수 있죠. 뭐가 문제인지 쫙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누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문제인가? 누가 현금을 많이 쟁겨놔서, 잉여현금을 누가 많이 쟁겨놔서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커런시는 그런 대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서도,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또는 이런 암호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야지. 자, 기업들 입장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쟤네들이 다 알고 있어. 어?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해서 다른 회사 살라고 3년 뒤에 큰 회사 하나 인수하려고 지금 현금 쟁여놨는데 얘네들이 다 알고 있다가 어? 현금으로 활성화 안 시키네? 어? 니네들 현금 안 써? 경기 활성화 안 시켜? 그럼 우리 세금 두들겨 때려 넣을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싫겠죠. 그런 거 싫어요. 그럼 어디든가 숨겨가지고 쟁겨야 되겠죠. 예, 쟁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암호 쪽이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가 본격화되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지금 라가르 총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밑단에서는 그 연구원들이 얼마 많아요.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상황인 것이죠. 되게 재미난 상황이다. 라는 거. 이건 앞으로 앞으로 펼쳐질 거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워밍업만 좀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2021년 1분기 인도 대수를 발표할 건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질 요인이 많았는데 그래도 17만 대는 판매한다. 특별히 2, 3월에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면서 17만 대 한다라고 했습니다. 17만 대면 4 곱해보세요. 4에 대해서 4, 7에 28, 68만 대예요. 68만 대, 그러니까 70만 대. 시장의 예상인 70만 대 한다는 거고, 어려워서 70만 대니까 잘 풀리면 80만 대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잘 풀리면 원하는 100만 대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건데, 100만 대를 해야만 되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100만 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무려 4.76% 올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삼성전자는 이상하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점수가 자꾸 깎이고 있는데, 사실은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영역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시장이 조금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스럽게, 오늘 그 성금요일이니만큼 다시 네, 이상으로 성금요일 아침 미국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